마이크 한혜진 씨의 무대로 문을 엽니다. 너는 내 남자. 가요 베스트. 자, 요즘 사랑벌이라는 노래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조영구입니다. 네, 심지 굳은 사람의 가수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동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 자랑할 네. 게 너무나 많아서 너무 많아요. 3주 동안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네. 특히 뭐 석양이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네. 딱 모든 석양이 지고 난 다음에 밤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곳이 안동이에요. 맞아요. 이곳 안동이 또 야경이 예술인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특히 밤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요. 네? 사랑하는 연인이 어? 제가 얘기할 건데 왜 얘기하세요? 어디요?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길을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월영교. 어머, 사랑이 이루어져요? 어, 남자친구 있어요? 꼭 가봐야겠다. 거기 가서 만나면 네, 되죠 뭐. 네. 그리고 네. 영어로 해서 네. 딱 이렇게 그 낙동강을 딱 바라보면요. 네? 그 안동 시내가 불에 네? 딱 비친다고 합니다. 낙동강. 어, 정말 멋있겠다. 네. 너무 아름답다고 네. 합니다. 여기다가 강변 음악 분수 있죠. 그리고 신세동 벽가마을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밤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은 네. 네. 우리가 안동 자랑해주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안동, 살기 좋은 안동에
우리 가요베스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은 더욱더 신나는 무대, 즐거운 무대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 아범의 파티를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어나서 춤추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나오신다면은 일어나서 춤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는 내 남자의 한혜진 씨가 또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 여러분 지푸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으세요. 찍을 수 있어.
경북 안동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요 베스트 네. 바로 이곳은 안동 탈춤공원 특설 무대입니다. 네, 저희가 3주 동안 안동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랑을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 이왕 네. 자랑해주는 거 저희가 네. 안동을 전국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일단 안동은 네. 경북 도청이 있는 도청 소재지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여행의 삼박자는 볼거리, 네. 즐길거리, 먹거리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이야, 박수 박수. 아, 네. 어, 기분 좋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새로운 명소들이 또 가까워붙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명 선비순례길이라고 아홉 갈래 테마길이라고 해요. 여기도 또 굉장히 가까워붙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선비순례길은 네. 안 가본 네.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는데 네. 선비순례길 딱 가면은 네. 아 진짜 안동시민 여러분들이 부럽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 어머머머. 안동시민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네. 1,000원짜리 지폐 뒤에 있는 네. 게 뭐예요? 도산서원. 도산서원도 있죠. 네. 그리고 군자마을, 네. 휴양림 네. 대단한 곳이에요. 아유 거기다가 하회마을 있죠. 어, 병산서원 어. 있죠. 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학가산 온천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있어. 91km의 네. 트레킹 코스가 있어. 어 그건 몰랐어요. 최고예 네. 아주 와, 정말 여행지네요. 네. 91km요. 야, 그러면 뭐 긴 코스 짧은 코스 선택하셔서 그럼, 걸으셔도 되니까 뭐 느리게 걷는 여행 이런 거 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네. 하루 가죠 안 돼요. 며칠 푹 쉬었다 가야 되는데 네. 어, 한옥 호텔도 있고요. 네? 리조트도 있고 어머. 여행하기 아주 잘 돼 있어요. 진짜 머물고 싶은 도시 안동이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네. 우연히 왔다가 네. 우연히 안동에 매달
계란에게 빠지고요. 네? 우연히 왔다가 안동 음식에 빠지고 네. 우연히 왔다가 또 건강해지고. 저기요. 네. 저기요. 그만하세요. 그냥 기다리시니까 빨리 우연히 씨 소개하세요. 네. 네. 우연히 씨의 우연히를 소개합니다.
있는 가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가수, 사랑의 DNA의 최혜진 씨의 무대입니다. 스카이 베스트 오늘 안동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안동은 네. 뿌리 깊은 고장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제 노래 심지 고든 사람처럼 뿌리가 엄청 깊다고 하네요. 안동엔 사랑벌이 그렇게 유명한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뿌리 깊은 채소, 뿌리가 많은 채소들이 많아서 뿌리 깊은 안동이라고 해요. 뿌리 깊은 네. 채소하면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네. 이 안동이 마트구 지역이라는 거 아세요? 네, 또 많은 또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생강 주산지 그리고 우엉 주산지거든요. 그래서 경북 안동에서 3대 뿌리 채소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와.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네. 우리 안동 시민 보세요. 안 가고 이렇게 박수를 많이 보내주신 게 네.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기운이 넘치시죠? 그럼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안동에서 나는 과채를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딸기, 메론, 흑토마토, 거기다가 고구마, 단호박까지. 아우 진짜 끝도 없네. 자, 네.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안동, 네. 편안한 안자의 동력동자. 동쪽에 편안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자연재해도 없고 농작물도 편안하고 사람들도 네. 편안하고 네. 사는 게 편안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오, 안동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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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렇게 안동의 편안한 기운을 저희가 안방까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가요베스트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가요베스트 이렇게 오늘 함께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3주 동안 안동 자랑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랑해보세요. 하나만 더 자랑해볼까요? 네, 네. 안동이 또 이 꽃길이 그렇게 유명하다잖아요. 꽃길.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또 무대 위에서 꽃길을 한번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았어요. 왜냐면 윤수연의 네.
꽃길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맞죠? 맞아요. 어떻게 또 가요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그렇게 착착 알아들으시네요. 멋있게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세호 씨입니다. 꽃길. 사랑만 눈물 보아
하늘에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시집에 배쳐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만 하늘에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시집에 배쳐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만 눈물 봐 사랑만 눈물 봐 자 우리 윤수연 씨의 꽃길 그리고 사랑반 눈물반의 진혜성 씨 함께했는데 우리 트로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네. 정말 가요계 큰 어떤 신인들입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봄날 여러분들 신바람 나는 노래와 함께하니까 더욱더 신나시지 않으세요? 네. 특히 우리 가요 베스트 함께하면서 정말 여러분께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네. 다 신이 나고 네. 정말 잘 찾아왔다는 생각 들겠습니다. 진짜 잘 찾아온 것 같아요. 가요베스트 다음에 또 올게요. 또 올게요. 네, 근데 이곳 안동은 참 보물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안동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신세동 전탑이 있고 우리나라 네.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네. 바로 봉정사 금낙전까지 아 정말 자랑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끝이 없네요. 근데 제가 말한 보물은 그런 진짜 보물들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안동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분들의 미소 그분들의 인심 이런 것들이 보물이란 말이었어요. 네. 아유 아주 박수 받을 일만 하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함께하면서 안동 네. 사랑에 푹 빠졌어요. 네, 맞아요. 아, 우리 조용구 우리 정해진 안동 홍보대사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동 다 외웠어 이제. 다 외웠어요. 다 그리고 외웠어요.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곳인 것 같아요. 이곳 안동은. 자, 정말 매력 넘치는 도시 안동에서 함께하고 있는 네. 가요베스트. 이번 네. 무대는 어떤 분의 무대입니까? 이번 무대는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해진. 정해진 한번 크게 외쳐보실래요? 운명이야 발전하거니 여러분 울지마래 김다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울지마라 울지마라
사랑 영원토록 사랑.
정 많고 네. 여러분들 따뜻한 사랑이 있었던 네. 안동에서 함께했던 가요 베스트 이제 여러분들과 정말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네, 3주 동안 저희가 안동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안동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고 그리고 네. 안동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요 베스트 진행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큰 사랑 네. 우리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가요 베스트를 더 좋은 방송, 더 사랑받는 방송 만들어서 안동시민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끝곡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네. 이 끝곡은요 안동의 거의 주제곡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는 곡이에요. 그럼요. 네, 안동의 고향이니 김병걸 작사가가 만들었고요. 안동의 노래비까지 세워진 곡입니다.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안동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요 베스트 저는 조용구였습니다. 가수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벽부터 오늘
새벽부터